카페에서 즐기는 좋은 퀄리티의 에스프레소를 집에서도 쉽게 즐기고픈 여러분들을 위한 브레빌 가이드를 만나보세요. 저는 브레빌 브랜드 앰버서더 박대건 바리스타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바리스타 익스프레스는 오랫동안 홈바리스타 분들께 사랑받아온 올인원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16단계의 분재도 설정부터 추출까지 한 번에 가능하답니다. 혹시 에스프레소도 요리처럼 레시피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위한 레시피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원두가 포터필터에 담기는 양을 뜻하는 도직량, 에스프레소의 추출량, 그리고 추출 시간이 있죠. 자, 이제 이 에스프레소 추출을 위한 준비물과 추출 루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에스프레소 추출을 위한 준비물을 보여드릴게요. 빠르게 지나가니 일시정지를 눌러 확인해보세요. 이제 바리스타 익스프레소에서 더블 필터 사이즈 버튼을 선택하고 싱글월 더블샷 바스켓을 포터필터에 장착해주세요. 추출 전 기본적인 준비는 끝이에요. 오늘은 많은 홈바리스타 분들이 찾으시는 원두 중에 하나인 모모스 커피의 에스쇼콜라 블렌드로 추출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에스쇼콜라 블렌드는 중강 배전의 원두로 산미가 적고 단맛의 여운이 느껴지는 원두인데요. 이 원두를 호퍼에 가득 넣어줍니다. 그 다음 포터필터를 준비해주시고 추출 버튼 중 아무 버튼을 눌러서 3초 정도 물을 흘려주면서 차가운 상태의 포터필터를 예열해주세요. 에스프레소는 높은 온도의 물로 우려내는 커피이기 때문에 포터필터가 식어있는 상태라면 이 루틴은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포터필터에 이물질이나 물기가 없도록 마른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오늘 제가 추출하려고 하는 에스프레소 레시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직량은 16g, 에스프레소 추출량은 32g, 추출이 완료되었을 때까지 시간은 약 25초에서 30초. 저는 분쇄도를 5로 두려고 합니다. 분쇄도는 같은 원두일지라도 설정값이 다를 수 있어요. 반드시 제가 설정한 분쇄도가 아니어도 4에서 8 범위 내에 분쇄도를 설정하시면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더 다양한 스페셜티 커피를 활용한 레시피는 영상 후반부에 준비되어 있으니 기다려주세요. 도징 퍼널을 장착한 포터필터를 그라인더 거치대에 넣고 원두를 그라인딩합니다. 그 다음 포터필터 가장자리를 살짝씩 두드려서 원두가루를 골고루 분포시켜주시고 템핑하기 전 도징 퍼널을 제거하고 템퍼를 옆에서 감싸듯이 잡고 팔꿈치를 위로 들어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템핑을 해줍니다. 이때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템핑이 수평에 맞게 잘 되었는지 가볍게 체크해줍니다. 그리고 이 레이저 툴을 이용해 줄게요. 이 레이저 툴로 우리는 도직량을 조절할 수 있어요. 레이저 툴을 넉박스에 대고 돌려 떨어지는 커피 가루들을 가볍게 털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아주 가볍게 템핑을 해줍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그룹헤드에 포터필터를 부드럽게 장착하면 이제 추출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 이제 2컵 버튼을 눌러 추출을 시작해 볼게요. 추출구 아래 에스프레소 샷잔을 두고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기다려 봅시다. 처음 몇 초 동안은 에스프레소가 추출되지 않을 거예요. 압력을 올리면서 분쇄된 원두를 천천히 적시는 프리인퓨전 과정을 거친 후 추출된답니다. 이제 추출이 종료되고 맛있는 에스프레소가 나왔네요. 방금 추출한 에스프레소를 한번 마셔볼게요.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초콜릿, 견과류, 그리고 크리미함이 골고루 잘 나와준 것 같아요. 이렇게 에스프레소 한 잔을 추출해보았는데요. 정말 쉽죠? 만약 추출 양상이 빠르고 추출 시간이 25초보다 짧거나 혹은 커피가 묽고 신맛이 강하다면 분쇄도를 가늘게 조절해주세요. 반대로 추출 양상이 느리고 추출 시간이 30초보다 길거나 커피가 쓰고 떫다면 분쇄도를 굵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편리하게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자, 이제 나만의 레시피를 위한 추출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준비물은 바로 저울과 타이머입니다. 저는 타이머가 있는 저울을 사용하여 레시피를 수동으로 설정하고 또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앞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제가 추출하려고 하는 에스프레소의 레시피는 원두 16g, 그리고 에스프레소 추출량은 32g,
추출이 완료되었을 때까지의 시간은 약 25초에서 30초 이내입니다. 우선 원두 계량을 위해 저울에 포터필터를 올리고 0점을 잡아주세요. 아까와 동일하게 그라인딩을 진행하고 0점을 잡은 저울 위에 다시 한번 포터필터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가볍게 탬핑을 한번 진행하고 다시 한번 포터필터를 그루패드에 부드럽게 장착해주세요. 자, 이제 저울 위에 에스프레소 샷잔을 올리고 수동 추출이 시작되면 타이머를 이용해 추출 시간을 함께 체크해주세요. 자, 이제 수동 추출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수동 추출하는 방법은 1컵 또는 2컵 버튼을 누르고 있다가 약 2초 후에 손을 떼주시면 됩니다. 저는 2컵 버튼을 눌러 수동 추출을 진행해 볼게요. 자, 이제 저울 위에 에스프레소 샷잔을 올리고 0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수동 추출이 시작되면 타이머를 이용해 추출 시간을 함께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32g에 맞춰서 추출을 종료해주세요. 그리고 타이머도 함께 종료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내 입맛에 맞는 추출량이 정해졌다면 그 양을 1컵 또는 2컵 버튼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도 있어요. 레시피를 저장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앞에 나오는 영상을 따라해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브레빌로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해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원두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람마다 모두 입맛이 달라서 제가 특정 원두를 추천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맛있는 커피를 고르는 기준 중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가장 먼저 스페셜티 커피 내에서 내가 원하는 커피를 고르는 거예요. 스페셜티 커피란 내가 마시고자 하는 커피가 어느 국가, 어느 농장에서 왔는지 등에 대한 출처가 명확하고 품질이 어느 정도 보장된 커피를 스페셜티 커피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보다 더 맛있는 커피를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스페셜티 커피를 사용해 브레빌을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여기서 캡처 타임! 스페셜티 커피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몇 가지 대표적인 스페셜티 원두로 내린 에스프레소 레시피를 보여드려요. 분쇄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팅의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조절해가며 추출하신다면 더욱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원두를 구매하기 전과 후 팁을 드리자면 원두를 구매하기 전에는 로스팅 날짜를 꼭 확인해 주세요. 이상적인 숙성 기간은 원두마다 취향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원두가 아닌 이상 바로 폐기하시기보다는 일단 마셔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어떠셨나요? 만약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이곳 브레빌 카페앤스토어 신사에서 매주 열리는 마스터 클래스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보세요. 집에서 즐기는 커피 한 잔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이 완벽하기를 바라며 이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